네, 안녕하십니까. 영어강사 박앤입니다. 네, 저희 반 아이들이 이 영상을 항상 보고 있더라고요. 네,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문제를요, 저는 중학교 2학년 80점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번 문제부터, A 지문부터 해석을 해보자면요. Let the cat out of the bag이 비밀이 구설되었다는, 비밀이 누설되었다는 관여어구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A long time ago 여기서부터 보자면 오래전에 사람들은 베이비 피그를 가방 안에서 감에 넣어서 팔았습니다. 마켓에서. 그러나 some people put a cat in a bag instead of the pig and tricked the buyer. 그러나 몇몇의 사람들은 고양이를 그 가방에 놓았어요. 바이어들은 사는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돼지 대신에 고양이를 가방 안에 놓았어요. Cats were sold at a low price. 그 이유가 캣츠는 낮은 가격에서 팔려지고 그런 but pigs were not. 돼지는 비쌌기 때문이에요. 낮은 가격에서 팔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Sometimes the bag was accidentally opened and the cat that the seller put in the bag came out. The secret was out. 때때로 그 가방이 우연히 열려졌을 때 그 캣이 그 가방에 놓은 판매자가 놓은 그 고양이가 나왔을 때 그때 비밀이 누설되었다고 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여기서 저는 체크 포인트를 동사 오픈에 잡았습니다. 여기서 오픈이 수동태로 쓰여야 하는데요. 수동태로 잘 쓰였는지 제가 체크 포인트를 잡았는데요. 김준 선생님, 오픈이 자타가 다 가능한 동사죠. 근데 여기서는 타동사로 쓰였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우연히 열렸기 때문에 자동으로 열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사로 봐야겠죠. 그래서 네, 이건 문제를 풀면서 네, 그러면은 체크 포인트를 다시 잡아보면요. 오픈이 자동사로 쓰였는지 타동사로 쓰였는지를 체크하고 네, 문제를 풀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은요. 이 질문은 해석을 해보자면 My dream is to become a cook. 이 여자의 아이의 꿈이 여자아이가 이제 고민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아이 꿈은 요리사가 되는 건데 그녀의 엄마는 그녀의 꿈을 반대해요. 왜냐면 그녀는 그 아이가 의사가 되기를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인데 이제 이 솔루션을 주는 사람이 솔루션을 줍니다. 해결책을 주는데 Well, why don't you serve your best dishes to your mom? 너의 최고의 음식을 너의 엄마에게 제공하는 건 어떠니? And make a presentation about your future plans. 그 다음에 너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발표를 해봐, 얘기를 해봐. Then you can show your passion for cooking to her. 그러면 너는 너의 요리에 대한 열정을 그녀에게 보여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데요. 여기 2번에 보면은 Where is a will, there is a way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해석상, 문맥상 의지가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라고 되는데요. 여기에서 저는 체크 포인트를 비동사가 일형식으로 쓰였을 때는 어떻게 해석되나요? 이희진 선생님. 네. 네, 어디 어디에 있다 라고 해석이 되죠? 이형식으로 쓰였을 때는 어떻게 해석되죠? 네. 뭐, 이다 라고 해석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의지가 있다이니까, 네. 의지가 있다 라고 해석이 됐고요. 여기서 where이 저는 관계 부사로 봤는데, 이희진 선생님 맞나요? 네네. 그래서 where이 관계 부사로서 주어 동사가 지금 도치가 돼서 나왔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네네. 도치가 되어서 나온 문장입니다. 그래서 맞는 문장이 아니라 이게 a will is가 되어야겠죠. 의지가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이기 때문에 여기에 there이 빠져 있네요. 그죠? 네, 그래서 there is 뒤에는 단수 명사가 오고
단수 명사가 오는데 해석은 뭐뭐가 있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또는 여기 will이 살 수, 네. 그리고 3번을 보자면 그 다음 메시지를 이제 솔루션, 그 해결사가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다음 메시지는 그녀의 부끄러운 성격에 대해서 걱정한 소녀로부터 온 메시지입니다. I really want to have a talk with her because I was so very shy when young. 나는 정말로 그녀에게 그녀와 함께 말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나는 정말 나는 매우 내가 어렸을 때 매우 부끄러웠기 때문에 Okay, let me call her right away 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3번에서 저는 체크 포인트를 분사 근문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분사 근문에서는요 주절과 종속절이 주어가 같으면 종속절의 주어가 생략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비동사 여기서 when I was young에서 네, was의 being이 생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장을 맞는 문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4번에서는요 밑에 단락만 해석하자면 A. Hello, this is Yunjin. I want you to delete my photo right away. 나 윤진인데 나는 너가 나의 사진을 바로 지우기를 원해. Isn't it fun to share your good experience with the others? A가 말했어요. 다른 사람들과 좋은 경험을 나눈 것이 재미없니? 그랬더니 B가, 윤진이가 너는 나에게 먼저 허락을 하지 않았잖아. 너 먼저 요청하지 않았었어. I don't want my photo to upload. 나는 나의 사진이 업로드 되어지길 원하지 않아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체크포인트를 먼저 want가 김준 선생님 want가 몇 형식으로 쓰였나요? 네, 5형식으로 쓰였죠. 5형식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문장이? 네, 여기 위로 올려서 네. 5형식으로 쓰였는데 5형식에서 주어 동사 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고로 이루어진 문장인데요. 여기서 want가 네, 5형식으로 쓰였는데 목적어가 지금 my photo죠. 그리고 여기서 want는 목적격 보가 to 부정사가 오는 동사이죠. 네, 그래서 여기에 그 5형식에서 쓰였을 때는 이 목적어가 의미상의 주어라고 해서 네, 이 여기와 여기 목적격 보호의 사이가 어떻게 수동인지 능동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3번을 잡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은요 The bag was accidentally open이라고 했는데요. 가방이 우연히 열렸을 때 그 고양이가 나왔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연히 열렸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서 열린 게 아니라서 여기서는 오픈 이라는 표현이 맞는데 여기서는 형용사로 쓰였죠. 오픈이 맞나요? 이현 선생님? 아 네 김재환 선생님 맞죠? 네, 오픈이 네 우연히 오픈되는 거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네 여기서는 동사로 쓰였네요. 그래서 네 오픈이 아니라 오픈은 틀린 표현이고요. 오픈을 오픈드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방이 우연히 열려졌을 때라고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요. where을 관계 부사로 보고요. 의지가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는 뜻이니까 의지가 있다라는 표현에서 where is a will 네, where 뒤에 there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요 분사 근문으로서 맞는 문장입니다. 4번은 I don't want
나의 사진이 업로드 되어지길 원하지 않는다라고 해석상 나의 사진이 업로드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이기 때문에 나의 사진이 업로드 되어지기를 원하지 않는다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되나요? 김지원 선생님. 그렇죠. To be uploaded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